안녕하세요. 요시입니다. 오늘은 오후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는 이상하게도 눈도 많고요. 또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베란다의 제라늄들은 꽃이 활짝 피질 못하고 있네요. 사실 저만 그런지 알았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사실 베란다에 꽃들이 활짝 핀 분들은 정말 좋은 여건에서 제라늄을 키우는 거고요.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울 시구님도 베란다에 꽃이 없더라고요. 혹은 날 눈과 비 그리고 해가 잘 안 비춰주니까요.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도 우리 베란다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 첫 꽃 같이 보실까요? 이 아이는 더블 아프리콧 목마가렛인데요. 꽃뭉치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아주 이쁜 아이랍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요즘 또 더 이쁜 짓을 하고 있어요. 새로운 꽃이 한 개 두 개 계속 피고 있는데요. 얼마나 귀엽고 이쁘든지 연실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요, 이 아이를 타 밴드에 꽃사진을 올려봤거든요. 그 밴드에서도 역시 이 아이의 인기는 아주 좋았습니다. 역시 신상품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쁜 아이가 저에게 있다는 게 괜히 어깨가 으쭉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봄날인인데요. 공깃밥처럼 소복한 그런 수영을 좋아하신다는 구독자님의 부탁으로 두 아이를 삽목을 했는데요. 이제 뿌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코랄 스파이스인데요. 이 아이의 꽃 색감은 참 이쁜 아이예요. 하지만 홀꽃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사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 아이의 꽃잎이 바람에 엄청 날리거든요. 그래도 색감과 또 이 아이의 꽃볼이 정말 이뻐서 아직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인데요. 한바탕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. 꽃벌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브 사과인데요. 역시 노동처답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아이예요. 이 아이의 수영을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요. 지금 엉망이에요. 그래서 꽃들의 사장님에게 새로운 아이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는 구봉밥처럼 아주 이쁘게 한번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씨앗을 물고 있는데요.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이 아이가
아마 인공수정을 한게 성공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렇게 씨앗을 물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아이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별빛 한나인데요. 사실 작년 봄에 이쁜 꽃을 많이 보여준 아이예요. 올겨울에는 이상하게 풍성한 그런 꽃을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스윙초이인데요. 사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초이 시리즈를 여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근데요, 사실 가을에 꽃다운 꽃을 많이 못 봤어요. 이제서야 하나둘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봄이 돼야 이 아이들의 이쁜 꽃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델로나초인데요.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아이의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이인데요. 아직도 그대로예요. 이쁜 꽃보를 잘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마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꽃이 이쁘게 피기도 어렵지만요. 또 한번 꽃이 피면 잘 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린초인데요. 사실 이 아이의 꽃보를 한번 보면 참 이 아이의 매력에 빠지는데요. 이번에는 꽃이 달랑 3개만 피었습니다. 그래도 3개만 피어줘도 다행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새로운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서요. 그 아이들에게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은은한 미소인데요. 사실 이 아이가 참 이쁜 아이거든요. 지난번에 이쁘게 피었던 그 꽃대는 이미 시들어서 잘라졌고요. 새로운 꽃대가 하나 둘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요, 왠지 꽃끝이 말라가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. 제발 마르지 말고 이쁘게 활짝 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노을초인데요. 역시 이쁜 꽃보를 올려줬습니다. 이 아이의 모습은
무심코 쳐다봤을 때는 델루나 초이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. 하지만 이 아이의 꽃 색감이 약간 더 옅은 색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름표가 없으면요,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색상이나 모양 자체가 비슷해서요, 이름표가 없이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홍서전데요. 사실 홍서저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? 참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이인데요. 이제 꽃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. 이번 겨울은요,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. 사실 홍서저도 꽃을 잘 피워주는 아이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꽃볼이 그렇게 시원치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아랑별핀데요. 이제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아이도 꽃볼이 완성되면요, 정말 깔끔하고 이쁜 아이거든요. 가운데 핑크빛이 살짝 도는 아주 깔끔하고 이쁜 그런 아이랍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에치에스 홍인데요. 조희숙님의 파종이에요. 이 아이는 겹꽃이 아니라요, 사실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꽃을 보니까 정말 귀엽고 이쁜 그런 아이였어요. 그래서 조희숙님에게 이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렸더니요,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조희숙님은 이 아이가 겹꽃이 아니라 많이 실망을 하셨나봐요. 하지만 보는 분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습이 이쁘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. 제 눈에 보기엔 사실 이 아이의 이쁜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.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하지만 이 아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. 저만 갖고 있거든요. 하지만 조희숙님은 이 아이의 모주를 갖고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, 이 아이를 삽목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.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추억바람인데요. 꽃들의 농장 사장님 작품이에요. 사실 꽃들의 사장님이 바람의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. 그 아이 중에서도 가장 이쁜 아이들을 골라서요,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죠? 제가 꽃들의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. 오늘도 긴 시간 예쁜 제라늄 꽃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,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,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더 이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. 잘 자요.